오늘은 제가 논문 한 편을 가져왔는데요. 가끔 이렇게 논문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소개할 논문은 사실 논문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컬럼에 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PNAS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저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오래되고, 뭐,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감각, 제 감각으로는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거의 버금가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저널이고, 여기서 이제, 오피니언이라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정규 논문은 아니고, 가벼운 칼럼이나, 아니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뭐, 매거진의 성격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가벼운 글, 이런 것인데, 네 명의 저자가 다그 인지과학자들이에요. 뭐, 뇌과학이라던가 심리학이라던가 그네 분이 이제 LMM이 있는데 LMM 중에서도 Historical Large Language Model 이렇게 해서 HLMM이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하냐면 역사적인 텍스트나 뭐 사료나 이런 것들을 LMM 모델로 학습을 해서 이게 행동, 인간의 행동, 여기 행동과학, 그러니까 행동을 과거 인간의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이걸 통해 가지고 추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쭉 내려가 보면 그림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을 겁니다. 거의 맨 아래 맨 도표 아래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사례가 있습니다. 뭐 히스토리컬 해가지고 고대 로마, 뭐 이게 뭐야? 아, 근대 초기 일본, 뭐 아니면 중세 아랍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고전, 뭐, 역사적 텍스트, 사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LMM에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학습을 시키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뭐, 퍼스널리티 테스트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실험 같은 걸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뭐 익스페리멘탈 이코노믹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행동경제학 같은 그런 거겠죠 아마.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LMM에다 학습시켜가지고 추정을 해본다라는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능할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잘 컨트롤된 특정 뭐 상황을 주고, 그래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이라든가, 이런 거면 좀 가능하겠는데, 이제 막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사고하는 것처럼 할수 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험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검증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초록 읽고, 그냥 쭉 훑어보는 수준으로 했는데, 요런 게 정말 가능하면 저도 한번 계속 후속 연구가 나올지 한번 공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쪽에 전 조금 더 읽어보긴 했는데, 요 아래쪽에 지금 제시한 그 내용이 나와요. 네, 실제로. 그래서 벤치마킹 모드, 이거 맞는지 아닌지, 뭐를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근본적으로는 결국 LMM 모델을 온전히 만들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디지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많아가지고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조금만 시대를 위로 올라가도 사료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가 되게 독특한 그리고 되게 많은 양의 텍스트가 보존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까지 데이터가 많지가 않은데 이게 온전히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검증할 거냐? 자기네들도 이런 게 챌린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거 대충 보면서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나오는데 뭐 허수 선생님이나 김병준 선생님도 그렇고 뭐 공기어 네트워크 분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근대 시기의 개념어들의 변천
동일한 언어라도, 동일한 개념이라도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도 여기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아예 가상의 이제 인간을 만드는 거죠. 학습된. 그래서 그게 학습된 게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군으로서 학습이 되는데, 사실 개인을 학습시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황이나 이이나. 이런 식으로 이황, 가상의 이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사실 저희 여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데, 그동안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은 그 만든 모델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다. 이건 저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서베이가 가능한, 하긴 하겠구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신뢰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서베이는 사실은 요 사회학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걸로 시도는 해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LMM한테 주고 너는 페르소나 설정해요. 뭐 예를 들면 너는 몇 살이고, 성별은 어떻고, 뭐 인종은 어떻고, 그런 상황에서 서베이 질문을 던졌을 때 너가 어떻게 대답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가상의 어떤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하는 작업들을 사회과학 쪽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뭐 정치학이나 사람들의 뭐 정치적 성향성이나 이런 편향성 혹은 정치 어떤 정치 의견에 대한 설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근데 이제 현대잖아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인문학은 잘 현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건 현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건 굉장히 현대적. 최근 100년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생년 너는 몇 년도 생이고, 그래서 지금 컨템포러리한 지금 현대에 있는 문제인데, 아, 이게 과거 이것도 되나? 이걸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걸다 무시하고 상상만 하면 조은희 선생님 한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몽골 시대에, 원나라 시대에 상류 계층, 그 중에서도 몽골인들의 생각과 한족의 생각과 또 하층에 있었던 한족의 생각, 이 각각 애들에게 현대적인 개념의 서베이, 설문조사 연구를 진행해 볼수 있다면 재미는 있겠죠. 일단 가능성은 차치라고, 질문 자체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거겠지. 이제 그 인문학이라는 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전제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LM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인간이라는 모델에 이제 그 제한된 그 과거의 텍스트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튀킹해서 이제 과거의 모델로는 부족한 데이터들은 현대 데이터 통해서 보완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뭐 해서 데이터를 넣다 보면은 뭐 알고 보면은 몽골 제국시대 한인들도 뭐 생각보다 몽골인들이 혐오하지 않았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를 뭐 그냥 사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현대에서 가지고 그걸 인간의 공통성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 맞아요. 이제 검증의 문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막, 저희 전공자는 그런 농담을 하거든요. 막, 우리 이 시대를 가려면 이제 타임머신밖에 없다. 이제는 사료가 없다. 막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할 만한, 예, 그 모델에 대한 확증이 있다면은, 뭔가 좀 재밌는 연구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굉장히 좀 독특한 것들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네. 좀 상상이 잘안 가긴 합니다. 예. 네, 저 본질적으로 검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검증은 첫째, 예를 들어 원나라 시절이 대표적인데 사료가 별로 없잖아요. 다른 시대에 비해서. 일단 사료가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료도 사실 이게 대다수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서베이, 현대에서 뭐 정치 서베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이 서베이 군들을 잘그 세팅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보편적인 생각을 얻을 수 있도록. 근데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텍스트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리고 소수 특정 집단의 텍스트들만,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 텍스트는 특정 집단군만 생각하는, 역사학은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보편적이지 않고 특정한 계층의 생각만을 대변하는 것이 마치 원나라 전체의 생각인 양. 아니면 그렇게 하나 제한을 되면 제한을 두면은 되긴 차라리 되겠죠. 처음부터 네, 이거는 처음부터. 누구의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어느 집단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화문에 있는 게 대부분 한인 관료들이 쓰는 한자 문헌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그 인간에 관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데이터셋과 어떻게든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이 시대에 적어도 한문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 그게 정말로 그냥 크로스리딩만 했을 때는 알수 없는. 그러니까 크로스리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주는 그 바이어스도 있잖아요. 그거를 넘는 어떤 거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모델이 이제 확실함이 있다면 적어도 원대 한자를 쓰는 지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서베이나 아니면 뭐 그런 뭐랄까요? 그런 그 예. 뭐 심리 그러니까 소셜 사이콜로지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게 얼만큼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자들도 굉장히 이제 그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뭐 하여튼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가능성들에 대해서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화두를 던져줬다는 거 저도 아직 뭐 논문이나 칼럼치들 읽어보지 못했지만 두 번의 설명이 원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흥미로운 생각들이 들긴 하네요. 교육으로는 쓸모 있을 것 같아요. 뭐 본격적인 연구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위인과 대화 나누기 뭐 이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시도되고 있죠. 네, 시도되고도 하고 사실 그게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더더 정교하게 해보자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역사학 하시는 분들이 이 논문을 보면 약간 좀좀 저도 좀야 이게 되나? 그래가지고 근데 재미는 있을 하여튼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유의미한 연구로서 입증해야 될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나중에 누군가가 위대한 선영께서 먼저 이제 디딤돌을 딱 하나라도 아직은 불안정한 디딤돌이라도 좀 하나 놔주면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 당장은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좀 감도 잘안 잡힙니다. 차라리 데이터가 그나마 많은 근대 쪽으로 먼저 증명을 하고 그걸 올라가기? 모르겠네요. 뭐 사회과학 쪽에서는 뭐 근현대 데이터로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해볼 만할 것 같긴 해요. 네. 카푸? 카푸? 카푸들 모아가지고 문학 작품이긴 하지만 카푸들 문학 작품들 모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카푸들의 사상을 서베이 해본다. 오케이, 네. 뭐 카프와 뭐 구인회, 모더니스트와의 뭐 다른 점, 뭐 이런 거 해볼 수도 있겠네. 서베이 비교 A/B 테스트. 근데 이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하여튼 논문까지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도 논문이 아니라 정확히는 컬럼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중에 후속 연구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따끈따끈한 글이고요. 어제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이거 한번 뭐 논쟁이 불러일으킬 것일 것 같긴 한데 계속 제가 트래킹 해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